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. 지금 여기 말이죠 여러분들, 고려대학교 테라의 동방입니다.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테라 면접 날입니다. 제가 방송에서 연습을 많이 했고 방송국에서 여러분들 수업시도 연습한 16마리 두 개를 오늘 뽐내는 자리입니다. 지금 여기는 대기실입니다. 실제로 동방에서 대기를 한다고 하는데요, 이게 여러분 그 내전공원이 봐요. MIO하고 여러분 자이언티가 왔다 간 곳인 것 같은데, 와 미쳤습니다. 일단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죠. 네, 맞습니다. 랩팀 지원하셨죠? 네, 랩 지원했습니다. 네, 지정 비트 몇 번 하셨나요? 전 1번 트래피트와 3번 트래피트의 랩을 당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정 비트는 그럼... 네, 제가 비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지정 비트도 여기 주신 비트로 골랐습니다. 마음에 들었습니다. 네, 그럼 1번부터 써도 될까요? 네, 바로 시작인가요? 네, 마이크를 잡으시면 돼요. 아, 이거 네, 알겠습니다. 써드릴게요. It's me 3-0. Okay, set. 어, 나를 보러 뵙겠대 그럼 나 빨갯대 난 다 내꺼 everything 꼭 나를 배웠지. 나를 보러 뵙겠대 그럼 나 빨갯대 난 다 내꺼 everything 꼭 나를 배웠지. 내가 내한배 가자 내 꼴려 니팬 그러면 내한배 그래서 뻔한 내 pain 늦어진 시간 착상해 부모님 아 네, 트위터 해주십시오. 다 바로 하면 됩니까? 수업 한 번... 5초만 고르겠습니다. 네.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이켜보면 모든 원인은 원인 내 맘 알면서 몰랐지 모르는 척하는 게 편하니 더 이상 끌려갈 순 없잖아 적잖이 나 위해 버린 시간들이 나를 가르쳤고 사랑하는 니들의 실루엣이 날 기록도 후회를 하는 결과를 삼키는 밤을 겪고 일어났지 밝은 해는 다시 창을 두드렸고 I'm on my way 내게는 있지 않마이제는 돌지 않을 자랑거려 마에게는 나 상관하는 지금까지 뭘 했든 어차피 이길 걸 이 순간에 배로 oh, oh, 순간에 배로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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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Let's go. 네, 네. 이거 랩네임 오케이 셋이라고 돼있는데 네 맞습니다. 오케이 셋입니다.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. 오케이션을 잇는 2020 최고의 힙합 트렌드 세터 오케이 셋입니다. 오케이 저는 25번 봤습니다. 그것은 5수로 표현됩니다. 코리아 셋 지금 신사용
사람도 약간 웃는 것 같습니다. 나한테 선호하는 뮤지션은 오케이션이 없는데. 오케이션 그냥 트렌드의 하나일 뿐입니다. 그 트렌드를 쫓다보면 저의 색깔을 잃기 마련입니다. 아, 죄송한데 혹시 제 후배 아니십니까? 아, 네 맞습니다. 힙합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이거 홍코노 콘텐츠인데 망했다고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. 왜 망했는지 그런 거예요. 그건 저도 모릅니다. 유튜브 콘텐츠는 하루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. 모집 분야에 보컬도 있어요. 남자 보컬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싱잉맵 하시고 노래방 즐기시는 걸로 봐서 노래도 조금 네네. 하실 수 있지 않나. 네, 그러면 저 보컬도 가능성 있습니까? 네, 지금이라도 지원하시면 같이 오디션 보실 수 있어서 특성으로 보내주시죠. 혹시 뭐 보컬 부르시는 노래가 있다든지 네. 아, 보컬 투터치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MR 찾아드릴게요. 어떤 노래 진짜 됩니까? 네 알겠습니다.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지원하시는 걸로 그냥 싹 다 해주십시오. 이제 유튜브도 많이 하시잖아요. 진짜 테라 활동 하시면 스케줄이 되시나요? 제 마지막 청춘을 여기서 불태우고자 합니다. 아, 되신다는 거죠? 화요일 오후에요. 몇 시죠? MT에 참여하실 수 있으신지 MT는 당연히 막내로서 MT 1박 2일입니까? 죄송합니다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네, 없으시면 여기까지 볼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지금 랩팀에 오고 싶, 아니, 들어오고 싶은데 보컬 쪽으로 재능 있으니까 아, 재능 지원 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? 나도 충분히 양보를 안 합니다.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막 발전 가능성 랩팀장 처음 써보고 싶은데 이 정도면 앞으로 충분히 없이 더 잘하시죠. 그리고 되게 트렌디 촌스럽지 않은데 맞아, 첫 번째 거 촌스럽다 했잖아. 근데 세 번째가 안 촌스럽습니다. 나는 오케이. 완성된 신형보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중간도 되게 맞아. 맞아.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. 맞아. 공연에서 약간 자중을 다시 유지할 수 있어. 형 괜찮아? 그러면 합격으로 할까? 오케이. 네. 네, 저 이제 좀 응원을 해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. 많이 좋은데 그런데 가능성도 보였기 때문에 김민우 씨는 저희와 함께 갑시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이제 랩팀 이번 주에 MT가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 좀 연습 좀 할게 가라고 네, 있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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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지금 좀 본관 가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오디션이 끝나고 우리 신입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신 김민우 씨입니다. 신입 멤버 오케이 있으십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오디션에서 좋은 무대 보여주셨으니까 저희 테라도 어떤지 보여드릴 겸 저희 웰컴 무대를 팀별로 보여주려고 여기 랩팀장님이고요. 아, 네. 가람아 멋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네네. 멋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랩팀 아, 네. 네. 일단 여기서 선배님입니다. 그냥 그런 거 없어요. 아, 저희는 힙합을. 저희는 그냥. 아, 우리 모두 감사해. 몇 살 수제로 하면 안 될까요? 아, 안 돼, 안 돼. 그럼 어디부터 보고 싶으세요?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어? 오. 저거 세기했다. 열정이 높아. 저만 아무 비트나 틀어도 돼요? 아까 너 틀어주고 싶어. 아직 목에 와서 보고 하겠습니다. 1, 2. 마이 체크해보낼게 get away
화가 나서 왜 때문에 더 대체로 뺏는 랩타임에 대체를 못하면 백배로 해 AK 뭐 케이스만 더 왜 냄새 목을 불어 너는 전부 다 게이세 이 스테이지 위에 나의 해시태그 Take aim and head 균열을 maintain 아까 맛이 남은 커피 남은 나 깜깜한 밤 나는 거품이 나자 열악하다만 떠오르는 악상 항상 내 곁을 맴도는 것 같아 나 패기했던 새끼 패배자의 날 I'm taking back 원인 이제 레이데 난 재미있어 one two my check 나 make it rain 나머지 내가 챙길게 감사합니다 피드백도 하나요? 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. 야 냉장 아까 후배부터 먼저. 잘 맞았죠. 지금 촬영 중입니다. 끝나고 모릅니다. 급하게 쓴 것 치고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와, 앞으로가 정말 너무 더 기대되고. 좀 너무 시간. 찬성 있습니까? 아 네 저는 그럼 진지하게 말할게요. 3번 비트 때 한 거 목소리가 너무 예뻤어요. 근데 비트. 점점 랩을 할 때 빡센 거는 좀 목소리를 일부러 세게 해서 긁게 돼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편하게 발성하는 게 아. 너무 예뻐요. 그게 훨씬 그리고 랩을 더 잘하게 보여서 맞아, 맞아.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여유롭고 네, 잘하는 아. 것처럼 보일 거예요. 근데 겉멋이 많이 들었습니다. 아니, 저 좋은 거예요. 느낌이 있으니까. 근데 아, 네. 플로우나 멜로디 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훨씬 그런 게 제일 발성은 잘 하고. 근데 한번 보여주세요. 긴장해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. 근데 내가 힘주는 비트를 해버렸는데. 기준하고 파도하고 뻑대 세 개 들어가거든요? 요게 이제 내 기분 기분 나쁘다 와 좋은 거 좋은 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? 아요 좋아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표정 푸세요 네 아 제가 저한테 사실 어플랩인 줄 알았어요 어플랩인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 시선 관리가 좀 아쉽지 않았나?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도 반영하세요. 그럼요. 되게 신입애가 신입이 오히려 더 신입. 신입애. 약한 것 같은데. 네? 아니야. 약한 것 같은데요. 아니 아니요. 랩은 겸손해야 돼요. 아 진짜. 원래 딜리버리가 되게 좋은 친구라서 그랬다. 아니에요. 제가 딜리버리 많이 안 좋았던 걸로. 또 신입이 안 좋았다니까.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몰랐는데 신입이 객관적으로 말해준 거니까. 신입이 안 좋다면 뭐. 난 그거 젓가락 물는 건가? 아침마다. 아 반 때문에요. 여기 동안에 물타기랍니까? 아니 설문에 내 대장 씨가 감사합니다. 에이! 어떤 노래? 제가 또 테라에서 이 아이 노래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박진과 이 아이 합친 느낌이 아니라 이 아이 약간 좀 덜 동굴적인 느낌이랄까요? 극찬이네요. 보통 랩팀이 근데 잘 말하지 않죠. 보통 근데 아 여기 뭐 야 뭡니까? 프로듀서의 비트도 한번 비트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? 비트에 대해서 아까 프로듀서 소개 한번 해. 아 근데 너무 비율도 좋으시고 비주얼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
프로듀서 팀장 이상우라고 하고 비트를 만들고 네네. 팀원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자신만의 이게 곡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한 곡씩 있고요. 오늘 그 본인 직접 만드신 비트 하나 보여주시네요. 예예. 오 보여드리겠습니다. 약간 인도풍으로 한번 만든 게 있는데. 아살라말라이쿰. 헬로 봉주. 이 친구가 네. 음악 천재. 아, 오. 피아노를 7살 때부터? 정말요? 어, 거의. 그럼 저런 비트는 컴퓨터로 저희 가능합니까? 네? 아, 예? 네. 다시 한 번. 너무 무시했나요? 아, 혹시 힌트는 주다 시간? 요거는 이제 한 4시간 정도 걸렸어요. 오, 신경 주세요.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. 오. 회장님 한번 들어볼까요? 이런 회장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나는 하나 해. 넣고 싶다. 보여줘요. 아 뭐지? 저도 그럼 오디션 때 했던 노래. 오 뭐죠? 한번 제가 그럼. 진짜 너무 행복했어. 오늘 진짜 이 힙찌리 라이프에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너무 분위기 너무 좋고 정말 오고 싶은 그런 그 홍보하시고 싶은 말 회장님. 아 저희 네. 테라 리크루팅이 3월 2일에 테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나오니까 네. 테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 테라를 모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진짜 진짜 랩뿐만이 아니라 프로듀서와 보컬 지원 많이 많이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지원해주세요. 제 싸클도 들어주세요.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미미 미녀수 안녕. 안녕. 진짜 들어오세요 테라. 진짜 올 거야 언니? 여기까지 올게요.